LK 전기형 모델입니다. 송풍구가 이렇게 사각으로 생기면 전기형이에요.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할 거고요. 시공 전에 먼저 차량과 잘 연동되는지 후방 카메라 조구 여러 가지 테스트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입고된 GLK는 이렇게 지금 화면이 이래요. 바르르 떨죠. 순정 모니터 탈거하고 모니터 한번 교체해 볼게요. GLK는 송풍구는 핀 방식이에요. 그리고 모니터 앞쪽 네 이렇게 생겼어요. 달고 있고요. 카바 모니터 이제 오디오 순으로 달거를 진행합니다. GLK 전기형은 이렇게 영상 LVDS 케이블이 사각입니다. 잭도 좀 틀리죠. 탈거 완료. 유심 방향은 깎인 부분이 바깥쪽, IC 있는 부분이 모니터 쪽.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용 LG U+는 안됩니다. 네, GLK 전기형은 여기까지 뜯어야 되죠. 네, 여기서 필요한 배선 작업을 좀 해볼게요. 벤츠 GLK 전기형입니다. 네, 누가 탈거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작업을 꼼꼼하게 하고 있는 예약제 1인 시공 캡틴 홍. 모든 배선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벤츠 GLK 전기형 차량입니다. 전기형 차량은 이렇게 송풍구가 사각이에요.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모니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가 연결이 됐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내장되어 있어요.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GPS 네, 순정을 연결해서 안정적인 수신을 확인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어플들을 다 설치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티맵, 플로우. 키보드는 구글, 그리고 혹시 몰라서 네이버 키보드도. 여기 보시면 지금 4G 확인할 수 있죠? 유심을 넣어서 리셋 두 번 정도, 아니면 전원을 뺐다 키면 이렇게 4G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유심. LG U+는 하웨이 라우터 이용해서 쉐어링 유심 연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코리아 멀티미디어 공식 지정점 벤츠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모니터 내비게이션을 아무나 탈거해, 누군가 탈거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작업을 꼼꼼하게 잘 하고 있는 월세 없는 곳에서 직원 없이 예약제 1인 시공 캡틴